평가들을 했더니 기도 공간이 확연하게 확보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이 매너가드하고 이 혀가드를 가지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습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한 상태, 옆모습이죠. 뭐 정면하고 측면을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매너가드만 끼고 그 다음에 매너가드와 혀가드를 동시에 끼고 이 상태로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서서 찍었거든요. 그럴 때이 기도 상태는 여기 연구개 있죠. 연구개 목젖 있는, 그리고 여기가 기도, 그 다음에 입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기도. 그래서 기도가 충분히 열려져 있는 상태죠. 매너가드를 착용했을 때 턱이 이 정도 살짝 나왔죠. 그랬더니 이 간격이 약간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똑같은 범위에서 봤더니 약간 늘어났죠. 이쪽, 이게 연구개도 약간 당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당연히 턱도 당겨졌으니까 여기만큼 공간이 더 넓어졌죠. 혀가드를 여기 보시죠. 요거 보이는 게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. 요거를 이렇게 낀 거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 혀를 딱 눌렀더니 간격이 혀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연구계에서도 이만큼 차이, 혀에서도 이만큼 차이. 자,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, 반드시 누워서 하면 턱이 아래로 뚝 떨어지죠. 혀도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. 연구계도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 숨길이 막혀서 숨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꽉 막힌 숨소리를 내면서 힘들게 숨 쉬면서 자는 그런 상태가 요 상태라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자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소리도 굉음이 나고, 그래서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해서 이제 매너가드를 해본 거죠. 매너가드를 이렇게 했더니 아래턱을 앞으로 쑥 당겼어요. 그러면 아까 이 상태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넓어지죠. 그리고 연구개도 당겨져서 숨길이 확보되니까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잘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턱을 당겨도 혀가 100% 같이 딸려가지 않고 혀가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혀가드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. 그랬더니 이 부분을 딱 받쳐주니까 혀가 못 내려오잖아요. 그러면 이 공간이 지금 보통 혀가 내려와서 연구개를 눌러서 이 뒷공간이 없어지는데 혀가 안 내려오니까 연구개도 당겨지고 혀도 못 내려오고, 그래서 뒷공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이처럼 우리가 코를 골고 숨을 못 쉬고 힘들게 자는 이유가 여기가 막혀서 그렇다는 거죠.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 공간만 확보해주면 지금 이렇게 깨어서 숨 쉴 때 아무 저항 없이 숨 잘 쉬고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혀가드를 만들게 된 것이죠. 보통은 매너가드만 해도 같이 다 당겨지면서 확보가 되는데 혀가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, 드뭅니다. 이거는 제가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매너가드만 해도 충분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한 10%도 안 되는 그 분들을 위해서 혀가드까지 만든 거거든요. 기도 공간이 확연하게 확보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